해당 파일을 라이브러리 안에 라이브러리 파일만 이동하면 되고 클립들이 트랜스코딩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파일들이 바뀐 경로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해볼까 TV 반갑습니다. 해볼까 TV의 보카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댓글로 평가를 해주시면 콘텐츠 개발에 큰 힘이 됩니다. 한 줄 평도 괜찮으니까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업에 최적화된 파일 구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편집 후에 편집 공간이 가득 차면 다른 저장 매체로 백업을 받아 놓아야 하죠. 이때 어떤 폴더와 파일을 이동 저장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백업 파일을 구성해 왔었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백업을 위한 편집 파일 구성을 실무 과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영상이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 깨끗하게 포맷된 저장 매체를 준비했고요. 파이널 컷 프로 역시 완전 초기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줘야겠죠. M 메뉴에서 파일, New, 라이브러리를 클릭합니다. 저장 매체를 선택합니다. 저는 미리 3개의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요. 촬영본 폴더에는 cam_01, cam_02 폴더가 있고 각 폴더에는 편집에 사용될 영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백업 _01, 파일 백업 _02의 빈 폴더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폴더 안에 각각 다른 편집 방법으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파일 백업 _01 폴더를 선택하고 그 안에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줍니다.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파일 백업 _01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파일 백업 _01 라이브러리가 생성되었죠. 라이브러리 아래에 날짜로 된 이름을 가진 이벤트가 자동 생성되었는데요. 이 이벤트의 이름을 파일 백업 _01이라고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벤트를 우클릭하고 New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죠. 프로젝트의 이름도 파일 백업 _01이라고 하겠습니다. OK 클릭. 네, 프로젝트가 생성됐죠. 파일 백업 _01 이벤트 안에 임포트 미디어를 해주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촬영본 폴더 안의 cam_01을 열고 영상 파일들을 선택한 후 copy to 파일 백업 _01을 선택하고 임포트 하겠습니다. create optimize 미디어와 create proxy 미디어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import selected를 클릭합니다. 미디어들이 생성되었죠? 자, 파일 백업 _01이라는 이름으로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M 메뉴에서 파일, New, 라이브러리를 클릭합니다. 이번엔 파일 백업 _02 폴더를 선택하고 그 안에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줍니다.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파일 백업 _02라고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자동 생성된 이벤트 이름을 파일 백업 _02라고 변경해 줍니다. 파일 백업 _02라는 이름의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고 파일 백업 02 이벤트 안에 임포트 미디어를 해줍니다. 이번엔 cam_02 폴더 안의 영상들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임포트 설정은 앞과 동일합니다. import selected를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준비 과정이 모두 끝났고요. 이제 테스트를 시작해보죠. 파일 백업 _01 라이브러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인스펙터를 보죠. 라이브러리 프로퍼티스, 즉 라이브러리 속성이죠. 여기 경로와 라이브러리 이름이 보이고요. 아래를 보면 스토리지 로케이션스가 있죠. 네, 저장 위치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의 Modify Setting 버튼을 클릭하면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저장 위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치를 볼까요? 미디어의 위치는 파일 백업 _01 폴더로 되어 있고요. 모션 컨텐츠의 위치는 인 모션 템플릿 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시는 인 라이브러리, 백업은 파이널 컷 백업으로 위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를 가져가면 위치 경로가 뜨는 것이 보이시나요?
파일 백업 언더바 01 라이브러리는 수정하지 않고 기본 위치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클릭. 자, 이번엔 파일 백업 언더바 02 라이브러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인스펙터의 모디파이 세팅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 위치를 변경하겠습니다. 미디어의 위치는 인 라이브러리로 하고 모션 컨텐츠 캐시의 위치도 인 라이브러리로 설정해 줍니다. 인 라이브러리로 설정하면 해당 파일을 라이브러리 안에 저장하게 됩니다. 백업은 Choose를 클릭하고 파일 백업 언더바 02 폴더를 선택합니다. 만일 백업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필요 없다면 Do not save를 선택하면 됩니다. OK 클릭. 파인더를 열고 확인해 보죠. 먼저 파일 백업 언더바 01 폴더를 볼까요?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가 생성되어 있고 그 안에 원본 영상들이 복사되어 있습니다. 파일 백업 언더바 01 라이브러리를 우클릭한 후 패키지 내용 보기를 클릭하여 라이브러리를 열어보죠. 파일 백업 언더바 01 폴더가 있죠. 이 폴더는 이벤트 폴더입니다. 이 폴더 안에 또 파일 백업 언더바 01 폴더가 있죠. 이 폴더는 프로젝트 폴더입니다.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에는 바로가기 파일들이 있는데요. 앞에서 확인한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의 영상과 연결된 바로가기 파일들입니다. 렌더 파일 폴더를 열어보죠. 아직 컷 편집을 하기 전이라서 피크 데이터 폴더와 썸네일 미디어 폴더만 보입니다. 이처럼 파일 백업 언더바 01 라이브러리의 파일 구조는 기본 세팅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일 구조입니다. 자, 이제 파일 백업 언더바 02 라이브러리의 파일 구조를 보죠.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가 생성되어 있고 그 안에 원본 영상들이 복사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패키지 내용을 보죠. 파일 백업 언더바 02 이벤트 폴더를 열어보면 파일 백업 언더바 02 프로젝트 폴더가 있고요.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에는 바로가기 파일들이 있습니다. 렌더 파일 폴더에는 피크 데이터 폴더만 있네요. 어때요? 분명히 파일 백업 언더바 02 라이브러리는 모디파이 세팅에서 경로를 인 라이브러리로 설정했는데 기본 설정으로 세팅한 파일 백업 언더바 01 라이브러리와 차이가 없죠? 왜죠? 왜일까요? 네, 다시 파컷으로 돌아왔습니다. 파일 백업 언더바 02 라이브러리를 선택한 후 인스펙터의 모디파이 세팅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 위치를 확인해 보죠. 인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죠. 그런데 왜 라이브러리 안에 미디어가 저장되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아주 중요한 과정을 하나 빼먹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컨솔리데이트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 통합 과정을 거쳐야만 폴더와 파일 구성이 완료됩니다. 클릭해 보면 미디어 대상은 인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고 어떤 미디어들을 포함할 것인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포트 미디어를 실행할 때 크리에이트 옵티미즈 미디어와 크리에이트 플럭시 미디어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오리지널 미디어에만 체크하면 되지만 옵티미즈 미디어와 플럭시 미디어까지 모두 체크하고 콘솔리데이트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죠. OK를 클릭합니다. 창이 하나 뜨는데 일부 클립에는 최적화된 플럭시 미디어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고 파일 백업 언더바 02 라이브러리 안에 미디어를 트랜스코드 하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트랜스코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열고 확인해 보죠. 트랜스코딩과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네, 클립들이 트랜스코딩 되고 있습니다. 트랜스코딩이 완료됐습니다. 다시 파인더를 열고 확인해 보죠.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는 그대로 있네요. 라이브러리 패키지 내용을 볼까요? 파일 백업 언더바 02 이벤트 폴더를 열고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를 확인해 보면 바로가기 파일들이 사라지고 복사된 원본 영상들이 있습니다. 파일 백업 언더바 01 폴더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에 원본 영상들이 있고요. 라이브러리 패키지 안의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에는 바로가기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로 백업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컷 편집을 진행한 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먼저 파일 백업 언더바 01 프로젝트를 열고 간단한 컷 편집을 하겠습니다. 네, 완료됐고요. 이번엔 파일 백업 언더바 02 프로젝트를 열고 간단한 컷 편집을 하겠습니다. 네, 완료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인더를 열고 확인해 보죠. 파일 백업 언더바 02를 보면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는 그대로 있고요. 라이브러리 패키지 내용을 보면 렌더 파일 폴더에 하이 퀄리티 미디어 폴더가 생성되고 그 안에 렌더 파일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변화죠. 이번엔 파일 백업 언더바 02 폴더를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파일 백업 02 폴더가 보입니다. 이 폴더는 백업 폴더입니다. 앞에서 모디파이 세팅을 수행할 때 백업의 경로를 파일 백업 언더바 02 폴더로 했기 때문에 편집 작업이 수행되면 백업 파일들이 이곳에 자동으로 생성되죠. 라이브러리 패키지 내용을 보면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는 변화가 없고요. 렌더 파일 폴더에는 하이 퀄리티 미디어 폴더가 생성되고 그 안에 렌더 파일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트랜스코드 미디어 폴더에는 하이 퀄리티 미디어 폴더와 플럭시 미디어 폴더가 생성되었는데요. 앞에서 컨솔리데이트를 수행할 때 옵티미즈 미디어와 플럭시 미디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 미디어 폴더에는 옵티미즈로 변환된 영상 파일들이 생성되고 플럭시 미디어 폴더에는 플럭시로 변환된 영상 파일이 생성된 것입니다. 앞에서 파일 백업 언더바 02 프로젝트를 파일 백업 언더바 02 이벤트 안의 미디어로 컷 편집을 했는데요. 다른 라이브러리 안의 미디어 클립들을 가져와서 편집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파일 백업 언더바 01 라이브러리의 미디어 클립들을 가져와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클립을 타임라인에 올리면 메시지 창이 하나 뜹니다. 라이브러리 간에 클립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클립과 미디어는 파일 백업 언더바 02 라이브러리에 복사됩니다. 외부 폴더에 저장된 미디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OK를 클릭합니다. 계속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네, 편집이 끝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인더를 열고 확인해 보죠. 백업 폴더와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는 큰 변화가 없죠. 라이브러리 패키지 내용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일 백업 언더바 02 이벤트 안의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를 열어보면 3개의 바로가기 파일이 보입니다. 파일명을 보니까 편집에 사용된 파일 백업 언더바 01 이벤트 안의 미디어 클립과 같네요. 파이널 컷 프로로 돌아와서 파일 백업 언더바 02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인스펙트에서 콘솔리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 작업을 해줍니다. 옵티미즈 미디어와 플록시 미디어를 생성하겠냐고 또 물어보죠. 트랜스코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인더를 열고 파일 백업 언더바 02 폴더 안의 파일 백업 언더바 02 라이브러리의 패키지 내용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일 백업 언더바 02 이벤트 안의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를 열어보면 바로가기 파일은 사라지고 파일 백업 언더바 01 이벤트에서 복사된 3개의 영상 파일이 보입니다. 이렇듯 다른 라이브러리 안의 미디어 클립을 가져와서 편집을 하면 콘솔리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 작업을 다시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러리의 백업 테스트를 해보죠. 파일 백업 언더바 01-02라는 폴더와 파일 백업 언더바 02-02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파일 백업 언더바 01 폴더 안의 라이브러리 파일과 오리지널 미디어 파일을 모두 파일 백업 언더바 01-02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파일 백업 언더바 02 폴더 안에는
백업 오리지널 미디어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죠. 그 중에서 라이브러리 파일만 파일 백업 언더바 02-02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파일 백업 언더바 01 라이브러리를 실행해 봅시다. 프로젝트를 열어보면 미싱 파일이 뜨죠? 파일의 경로가 맞지 않을 때 뜨는 에러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한다? 네, 리링크 파일을 해줘야죠. 리링크 파일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의 내용 더보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완료됐네요. 파일 백업 언더바 01처럼 기본 세팅 방법으로 편집 작업을 한 후 백업으로 인해 위치가 변경되면 위치가 바뀔 때마다 리링크 파일을 해줘야 하죠. 만일 라이브러리의 수가 많다면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파일 백업 언더바 01의 방법으로 편집 작업을 하면 오리지널 미디어 파일들이 라이브러리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저장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파일의 경로가 바뀌게 되고 라이브러리 패키지 내부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 안에 바로가기 파일들이 바뀐 경로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미싱 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위치 이동한 파일 백업 언더바 02 라이브러리를 실행해보죠. 프로젝트를 열어보면 짜잔! 미싱 파일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파인더를 열어보죠. 파일 백업 언더바 01의 방법은 백업 관리를 하거나 이동 작업 시 매우 불편합니다. 저도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편집 작업을 했었죠. 파일 백업 언더바 02의 방법은 라이브러리 파일만 이동하면 되고 리링크 파일을 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이제 이동, 카피, 백업 어떤 것을 하든 그리고 몇 번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라이브러리 파일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백업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활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부카TV의 복가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